서울의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경전철 전성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들어 서부선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주인을 찾았고 목동선, 면목선, 남곡선 등이 일제히 예비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강북 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등 경전철 4개 노선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에 들어갔고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에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강북의 9호선 기능을 하게 될 강북 횡단선을 건설하고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등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게 핵심인데 이번에 이들 노선에 대한 예타가 일제히 진행되는 겁니다. 특히 총 2조 844억 원을 들여 청량리에서 목동역을 연결하는 강북 횡단선이 예타의 높은 문턱을 넘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은 총 연장 25.7km의 장대 노선으로 GTX C 노선을 비롯해 1호선, 면목선, 경의중앙선, 5호선과 연결되고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합니다. 이전 철도망 계획에서 검토됐지만 지형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가 이번에 예타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신설 노선 중 가장 큰 균형발전 효과에 힘입어 투자 우선순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조 1692억 원 규모의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당산역 간 10.9km 구간을 지나는 경전철입니다. 목동선이 지나는 화곡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서남권 지역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 서부 트럭터미널 복합개발과 인근의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면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예타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총 9,936억 원을 들여 청량리에서 신내역 간 9.1km를 연결하는 면목선도 이번에 예타 검증대에 섰습니다. 면목선은 신내 IC 인근의 태릉CC, 북부간선도로 공동주택, 갈매 왕숙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계획되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하루 9만 명 수준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9년 기준 하루 3만 명, 7만 4천 명에 그치고 있는 부산 4호선 김포 골드라인과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난곡선은 보라매 공원에서 난향동 4.1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4,316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2012년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철회한 이후 새로운 민간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면 본궤도에 오르게 되고 일제히 예타에 들어가는 이들 4개 노선에 앞서 서부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전역에서 여의도, 서울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서부선은 총사업비 1조 5203억 원 규모로 지난해 6월 위험분담형 방식을 적용해 두산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실시할 계약을 체결하고선 오는 2023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DL-ENC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신림선은 전 구간의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5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속철도, 광역철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서울 경전철이 KDI의 예타를 넘을 경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전철, 트램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 기존 노선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